아니, 왜 쟤네들 와봤자 뭐야, 저게. 왜? 아유, 왜 또 왜 성질을 내고 그래, 진짜. 아유, 그러지 마, 진짜. 그냥 사람 그러면 돼. 아, 쟤네들 그러지 말라고. 아, 소리 내지 마. 말도 못해. 아니, 내, 이게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내가 불렀어. 왜 그러라고, 도대체.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 그냥 사람 불러서 하면 되는 거를 쟤네들 뭘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제정신이야? 이 미친인가 아니야, 이리 와. 가만 안 두겠어, 이리 와. 와. 왜 그런 거 도대체. 누구세요? 누구세요? 왜 뒤에 있어? 아스키야.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Welcome to my house. 20대로 보이네, 20대. 어? 감사합니다. 21살 같아. 어머머, 왜 그러세요? 머리숱도 많고. 계속 칭찬해 주셔도 돼요? 이런 거 좋아해요. 눈썹도 짙고, 쌍꺼풀도. 딴데, 사랑해. 아니, 들어와. 감사합니다. 아니, 좀. 뭐예요? 저 여기 방송에서 봤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청소 아니, 방식으로 왔는데 청소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브라이언 우리 네. 집 구경해줄게. 뭐 구경 구경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집이 워낙 또 많아. 우리 집 좋아. 여기는 이제는 거실. 나는 여기 이제 강도 보면서 야구도 보고. 내가 요번에 요 창문을 네. 또 인테리어를 다시 했어.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요, 이게 내가 아, 티타임 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도예도 작가 도예 작가.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자연과 나와 혼연일체가 되는 거지. 한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차 이렇게 딱 마시고.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좋다 이 공간. 아 그리고 참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 네. 이게 한식, 양식, 중식, 일식인데 어? 자격증 같은 거? 국가고시 자격증이지. 이걸 한식, 일식, 양식, 중식. 중식. 와. 중식. 중식. 와. 중식. 어, 태국 음식도 나중에 그래, 한번 도전해보시면 안 돼요? 태국 음식도? 태국 음식도 잘해 나. 아, 한번 도전해보시면. 험용궁도 할 줄 아세요? 어, 할지 다 알지. 어떤 형공 맛있겠다. 오리지널 맛 나는지 궁금하다. 어. 나는 전 세계에서 내가 요리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 아 진짜요? 여기는 네네. 와 너무 많다. 여기는 뷰 좀 봐봐. 와. 근데 나는 요리에 집중 안 될 것 같아. 안 되지. 근데 너무 깨끗한데 저희 뭐 종이 근데 진짜 무슨 도자기 접시 매장 같아 여기가. 네. 요런 그림. 와 예쁘다. 오 깨끗한데요? 아니 수납이 너무 잘 돼 있다. 잘 돼 있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와. 내가 만든 그릇. 최애 그릇도 다 이렇게. 어, 손으로 만든. 어 손으로 만든. 와. 어 수저는 와. 어디 있어요? 어? 수저랑 나이프랑 칼 이런 것도 다 어디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요. 역시 역시 청소가 많네. 청소 맞네. 이렇게 깨끗하게 깨끗해야지. 야 고급하구나. 난 구직구직한 청소만 이렇게 신경 쓰는 줄 알았더니 브라이언은 전 세계에서 밀어줘야 돼 이런 사람. 그래? 이런 분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다 잘 살아. 깨끗하고. 할렐루야 나를 이해해 주는 선배가 있네. 저희 청소관 네. 방송에 그 항상 확인하는 거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유통기간 확인인데 혹시 야. 한번 해봐도 청소광들도 유통기간을 까먹을 때가 있어서. 맞아. 나도 많이 사놓는데 유통기간 걱정되네. 지난 것도 있을 거야. 왜냐면 태양아 씨 혼자 있을 때 혹시나 밥을 요리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희 죄송한데요. 선 있는데 잠시만. 그래 알았어. 네 저희 때리지 마세요. 아, 치사해, 네, 선배님. 치사해. 근데 요리사니까 그래서. 2023년! 2023년! 어? 23년 12월까지 써 있습니다. 네. 나 13년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23년. 아니 왜 그게 23년이지? 24년 2월 21일까지네요. 이것도 지났습니다. 지났어? 어, 이거 네, 지났어요. 24년인데? 그때 내가 다 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버렸는데. 오 마이 갓. 2022년까지. 그해 정말 맛있게 나왔었어, 이게. 그때 막 그 월드컵 축구 보면서. 와. 그래서 이게 여기보다는
저기가 중요한데. 냉장고가 중요한데 냉장고 건드리면 때릴까 봐. 아이 왜 때려? 여기도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이럴까요? 오. 그래도 맥주 예스. 맥주도 있고. 긴장된다 괜히. 2025년까지 될 거야. 냉장고 안에 있는 거는 괜찮아. 여기 긴장하실 수 있어요. 9월 28일까지. 9월 18일. 다음 달까지요. 근데 이거 8월까지. 지금 8월인데. 아 그러니까 이게 내일 먹으려고 그랬어. 참기름은? 24년 8월 7일까지. 여기서 이게 딱 그날까지는 얼마, 아니더라고. 얼마 전에. 거기 한두 달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 화장품 아니에요? 아 시럽. 진저 시럽인데. 안에 여기다. 2023년 11월. 와 이거 산지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됐어 벌써. 막걸리 봐, 봐봐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이건 등장. 아니 아까 말자 괜찮았었던. 내가 야구 보면서 먹으려고 내가. 아니요 25일까지요. 야구 언제예요? 오늘. 언제 드셔야 돼요? 그럼. 괜찮습니다. 아니 지난 것도 있네 난 그거 철저히 지켜. 그러니까. 근데 원래 이게 날짜를 맨날 보고 하지 않아서. 그렇죠. 이상한 날. 그래서 내가 술을 좋아하는 거야. 술은 30년 산 이게 몇 년도에 만들 거. 아 술 얘기 그만해. 아 지겨워 죽겠어. 그만해. 왜 술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평생 술 먹고. 죄송합니다. 지금 봐서 뭐 청소할 거 별로 없지. 네. 그 방도 깨끗해. 근데 왜 웃으세요? 아니야. 쌤이 너무 얼마나 깨끗한지. 잠깐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 잠깐만 이쪽 방도 화장실도 깨끗하다. 화장실 너무 깨끗해. 깨끗하지. 골치 아픈 방이 이 집에 있을까요? 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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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봐. 잠깐만. 쌤. 들어가세요. 안 벗는 걸로. 가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 그런 게 어딨어. 고맙습니다. 저희 그냥 밖에서 고기 굽고 맛있는 거 먹고 힐링하는 시간 가는 바베큐 걸로. 바베큐 할까? 좋아요. 네. 배고프다 갑자기 우리. 배고파 나. 다시 들어가. 그러면서 또. 아이고 나 겁난다. 저 풀었는데 들어가야지. 아이고, 들어가봐. 고민하는 거야. 나는 이제 바톤 넘겼으니까 거기까지 할래. 사실 그 방 때문에 불렀어. 아니 이거는 이거 청소할 수가 있나? 뭐 역시나 뭐 여기도 있구나라고 했는데 작은 물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걱정 좀 했죠. 왜냐면 내가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거의 치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년이란 세월이 그냥 이렇게 후떡 간 거야. 그래서 여기 늘 팽현숙 씨가 아 오늘은 큰맘 먹고 이 방을 청소를 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일단 다음에 네? 시간 될 때 이제 늘 그렇다고요? 늘 저기요 브라이언 씨 내가 거기 정리도 한번 하려고 선반도 사보고 많이 시도를 했어. 그러니까 시도라는 거는 잘못하신 게 뭐를 시도하기 위해서 또 뭐 샀다 이거가 잘못돼. 그렇지 계속 사게 되는 거야. 근데 계속 실패한 거였어. 뭐 사고 그랬는데도 안 돼 정리가. 이것도 뭐 설치한다고 사다 놓은 거야. 이거 뭐예요? 아이고. 이거 새 건데요 아예? 이것도 열어볼까요 먼저? 아니 열지 마 팔자. 그래요? 열어봐도 돼요? 시도래? 어? 저 여기 앉아봐도 돼요? 앉아봐도 돼. 열어봐도 돼요? 열어봐. 제가 열어볼게요. 더 나은 삶을 위해 공간을 만듭니다. 선반이네. 여기 하나 엄마가 자기네들 온다니까 일단 덜수덕이렇게 주문해 놓은 거야. Oh, why? Oh, why? Oh, why? 근데 진짜 저 친구들이 청소를 해줄 수 있어요.
땡큐. 저희가 그러면 여기 있는 방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생활적으로 사용하시는 뭐 티슈나 이런 것들을 여기 찜질방 쪽에다 놓고 오고 아,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릇이나 사용할 것들은 여기다 놓을 건데요. 저희는 지금 그거 하는 동안에 우리 뱀뱀은 네. 아까 그 선반 있죠? 아, 그거 조립을 할 거예요. 조립하겠습니다. 어, 그거 재사용해야 돼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Let's go! 자, 이제 뭐 선무기도 있고 좋네요. 네, 여러분들 이제 또 한동안 제 목소리는 듣지 못할 거예요. 와, 뭐가 많네요. 어. 자, 여기 있는 거를 여기 나 갖고 나가면 되는 거지? 네네, 다 가지고 나가시면 되고. 어, 어. 이거는 쓸 거고 하나 봐. 뭐해? 이런 거 좋다. 고기 구워 먹을 때 쓰시는 거. 고기 구워 먹는데 고기를 한 번도 안 구워 먹었어. 한 번도 안 먹어봤지. 이거 불고기, 불고기야. 아로마는 여기다 버릴 거 하고 이걸 구분을 해줘야지. 어, 알았어. 앉아서 해줄게. 우리가 갖다 먹어. 얘는 뭐예요? 난 모르지. 행여사한테 물어봐. 난 몰라. 뭐, 뭐. 행쌤, 이게 뭐예요? 아, 그거 찜. 찜기. 와, 찜기. 아, 한 번도 안 썼어. 어, 그러니까요. 이거 비닐 고데기한 거 보니까 새 건데요? 어, 새 거요. 와, 이것도 새 건데? 이거는 저희 파스타 하는 거. 새 거 왜 이렇게 많아요? 어, 안 써. 아, 이게 그릇 같은 거야. 야, 이거 무슨 소식, 도솥. 아이고. 돌솥밥을 좋아하잖아, 한 아빠가 그래서. 이런 건 뭐야, 이게 정체불명이. 이걸. 기름기야. 야, 이것도 우리가 고기를 별로 안 구워 먹는데 고기 구워 먹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아니, 그거는 고기 구워 먹어야지. 한 아빠 고기 좋아하잖아. 뭔가 내 할 일을 하는데 라디오 트는 거. 오디오가 안 피워. 야, 야 이거 어디에. 아니, 야외 놀러 가서 바닷가를 이걸 알뜰하게 챙겨왔구나. 어, 갖다 버려. 아니, 빈 박스는 왜 아끼세요? 아, 네. 그거 이사 혹시 이사 갈 때 쓰려고 나온 거. 오, 나. 혹시 이사 갈 때, 혹시 어. 그런 거 입에서 퇴퇴퇴해야 돼. 저 버려. 이게 이 박스거든.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 박스 있어도 기계 쓰는 거지. 맞아. 야, 이거 빈 박스였구나. 오케이, 박스 쓰는 건 아니에요. 알았어, 아유, 한 번만 말해, 자꾸 말하고 그래서. 아, 미안해. 아, 본인도 그렇게 100번 말하시면서. 저 선배님 나 닮고 있거든요, 지금. 알았어, 미안해. 아, 정말. 미안해. 야, 브라이언이 아주 전국을 찌르는구나, 전국을 찔러. 나, 뱀뱀아, 뱀뱀 어디 갔어? 뱀뱀아, 그거 빨리 하고 너 이거 해야 되겠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거 미리 해가지고 오지. 어 기본 받침대 짠한데요? 이것도 새 건, 이것도 새 그릴 왜 샀어요? 그게 뭐지? 그릴 사이즈인데? 와, 새 거네. 이건 뜯지도 않았어. 와, 이거. 아파서 못 해먹었어. 신동구매하셨네. 그러면 브라이언이 가져. 아깝다. 아니, 내가 쓸게요. 언제 또 쓸 거예요? 말만 하시고 또 안 쓸 거잖아요. 안 써. 또 창고 또 놓고. 아유. 또 창고야. 안 써. 아니야. 써. 내가 누구더잖아. 아이, 쓸데니까. 뱀뱀아. 예. 뱀뱀 어디 갔어? 여기요. 저거 딱 한 칸이야? 아니요. 이거 더 있을 텐데. 어, 다른데? 저기 이상하다. 저렇게. 중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걸 끝이야? 그럼 뭐 저걸 뭘 담아? 아 근데 할 수 있어요.
와우! 어? 제가 뭐 또 발견했다. 뭘 또 발견했구만. 의자 곰팡이. 야, 곰팡이. 이건 뭐지? 어! 수원 근데 곰팡이 있는 거 내가 손 닦고 있어. 왜? 왜 또? 아, 곰팡이가 막 쳐놨다, 진짜. 아! 장맛비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장마가 갈수록 위협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예년보다 기간이 길고 집중호우도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여름. 곰팡이들이 나온다, 곰팡이들이. 아, 오! 좀 닦아! 요, 사스가 맷. 아니야, 요번에 날씨가 더워가지고 습해서 그랬어. 뭐가 이렇게 많아. 아우, 아우. 선배님 집. 보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다. 제 말이. 탈취제도 옛날 거네? 이거 탈취제 한 10년 전 건데요? 와, 이거 너무 옛날 건데. 이거 버려야 되는데. 2015년. 17년. Damn. 그 안에 입고 안 쓴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건. 건드리지 마, 그럼. 뱀뱀아, 아직 멀었니? 뱀뱀아, 아직 멀었니? 아,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브라이언, 이거 100년 된 그림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 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아, 그림이 100년짜리는 안 버리지. 100년 된 그림인데 그걸 버리면 안 되지. 뭔지가 그냥... 아니 왜 버리라고 그래 또? 아니 왜 쟤네들 와봤자 뭐야 저게? 왜? 제대로 근데 전문 업체를 불렀어야지 엄청하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아무 효과가 없어 쟤네들은 도와주고 있잖아 왜 성질을 내고 그래 진짜 아유 그러지 마 진짜. 그냥 사람 그러면 돼 쟤네들 그러지 말라고 아 소리 내지 마 말도 못해 말도 못하냐고 아니 왜 이게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내가 불렀어 새벽부터 이게 뭐야 도대체 뭐기는 어,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그거를 협조해줘야지 왜 승질을 내고 그래 왜 그러냐고 도대체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촬영으로 왜 하느냐고 왜 얘는 지금 들어오니까 깨끗이 그냥 촬영 없이 그냥 사람 불러서 하면 되는 거를 쟤네들 뭘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브라이언 다 필요 없어 뱀뱀이 그거 맞추는데 그냥 몇 시간 걸리고 제정신이야? 이 미친 인간 아니야 이리 와 가만 안 두겠어 이리 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소리를 내 보내 미친 인간 아니야 이리 와 아 진짜 못 살아 진짜 아니 신경 쓰지 말고 브라이언 미안해 아유, 그냥 우리 늘 그래 우리 맨날 이러고 살아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으려고 그러고 나를 막 괴롭혔어 놀랬니? 네? 놀랬어? 놀랬어? 몰래카메라야. 미쳤어. 너 브라이언이 얼마나 지금 힘짱으로 잘 나가는 사람한테. 난 브라이언을 싫어해. 왜 싫어해? 이거 안 해? 이거? 나와서 해야지, 나와. 예, 네, 전세 그러죠. 전세 그러죠. 그렇지 않았어? 와, 얘 진짜 놀랬나 봐. 야, 브라이언. 진짜? 너 알았어? 아니 아까만 해도 기분 좋으셨는데 저 뒤 도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수가 와 그러면 눈치채게 나 지금 눈물 나서 울었잖아 카메라 감독님은 신나가지고 이 미친인가라 이리 와 진짜 못 살아 정석아 오늘은 마지막 아니에요. 저 연기인 거 다 알았어요. 저도 연기... 야, 피디야, 너. 아이고, 욕심이 많아서. 아, 나 바보야. 나 진짜 바보야. 됐다.
자, 뱀뱀. 야, 뱀뱀이 끝냈어. 와우! 야, 뱀뱀이 큰일 났다. 오케이. 그치, 노래를 쓸 수 있으니까. 야, 거의 기사네. 만약 이렇게 45도로 하면 될 것 같지 않나? 새참을 만들어야죠. 예, 주셔. 짜잔. 야, 도토리 먹이. 환상이다, 환상. 일로 와, 어서 와. 와우! 이쪽으로 와. 이야. 행여사님께서. 이게 도토리묵이야. 뭐가 이제 뭐. 뭔지 알아. 에이콘. 한번 먹어봐. 도토리묵. 응, 먹어봐. 도토리묵은 한국에서 먹어봤지만 흔하게 나오진 않잖아. 도토리가. 오. 오, 맛있네. 시원하지. 그렇죠. 그냥 그거 같아. 기술이야, 기술. 이게 젓가락질을 진짜 잘해야 돼. 짜잔. 와. 와. 들으란 말이야, 이 소리를. 소리. 아, 선생님이 구워준 고기. 이야. 요런 비율을 공유한다고 생각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맛있게 드세요. 뭐 차린 것도 없어. 갑자기 하느냐고? 근데 저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면 어떡해요. 아유, 무슨 고생이야. 사실 몇 년 동안을 못한 거를 하루에 이렇게 해준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응, 앉아서 받아. 자, 이렇게 하고. 막걸리. 막걸리. 이거를 작동하면 저 어떡하지? 와. 자. 감사합니다. 따라 좀 주고. 그래, 뱀뱀. 고마워. 뱀뱀이 아주 내가 오늘 처음 봤지만 인상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 빨리 말해. 맛있어. 아우, 맛있다. 근데요, 아 근데 기름 때는 좀 며칠 없애야 되겠네. 저는 이제는 거실에서 혼자 있거든요. 제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빵, 알간된 맛이. 저는 이제 4년 만에 막걸리 먹거든요. 너무 맛있어? 4년 만에? 네,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요. 일한 다음에 이 새참 먹는 게 참 맛있어. 아, 그렇죠. 그래도 마트 쌈장은 아니야. 네. 잘 먹겠습니다. 아니요. 자, 아, 그다음에 뱀뱀. 아니, 맞아. 우리 집 처음 와서. 네. 오, 진짜 맛있어. 어떡해. 버려, 버려. 이거 버리고. 가버려. 그거 버려, 다 카펫을. 다 이것도 버려, 이것도. 야, 이 기회에 다 버려야지. 또 아깝다고 놓으면은, 네, 다 버려야 돼. 어디 갔지? 오, what the hell? 우와. 짐을 이제 다 뺐으니까요. 네.
청소기로 저랑 뱀뱀 안에 여기 바닥 청소할게요. 네, 그렇게. 자, 뱀뱀 아까 진짜 아까 쌤이 그렇게 자랑했잖아. 네, 맞아요. 그렇게 유명하고 비싼 청소기. 네. 너희 집에서도 사용을 못 해봤던. 예. 진짜로. 청소기도 제일 비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거.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거. 난 청소기 부자야. 무게 좀 나가지 않나? 그치, 묵직하지? 우와. 바닥 소토가 없지만 이걸로 이거는 소독 그나마 되니까. 아, 정확하다. 아, 정확하다. 깨끗하게 하네. 대박이다. 아유, 너무 고맙네. 세상에. 어? 뱀뱀, 네. 고마워. 아닙니다. 이건 자식들도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 아, 그래요? 브라이언, 고마워. 아, 이런 걸 누가 해줘. 아, 아니에요. 곰팡이 스프레이가. 그러니까 이것도 잘 되는지 나도 써봐야 돼. 곰팡이 많아가지고. 창문 열어도 되죠? 왜냐면 제가 이거 곰팡이 세제가 좀 세서. 튀어진다. 지워진다. 근데 지워진데 약간 이것도 까지네. 오래돼가지고. 아니 그거는 나중에 벽은 칠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야, 오, 진짜 깨끗해진다. 그렇지. 그게 없어졌어, 금방. 우! 할렐루야. Doesn't smell like the nasty anymore. 오! 근데 이거 너무 재밌는데? 없어진 거 확인되니까. 와, 곰팡이가 없어지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개운하고 보기 좋았고 이 방이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다고? 아, 역시 청소광들 최고다. 솔직히 오늘뿐만 아니라 청소광 하면서 저 뭔가 많은 걸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리고 청소 속도가 진짜 너무 빨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